광주 기아 챔피언스 필드에서 펼쳐지겠습니다. 도움 말씀에는 이순철 해설위원, 부산 베어스의 공격입니다. 여섯 번째 공 들어왔어요. 삼진 김재호 선수입니다. 김재호 초고 갖다 맞춥니다. 2루수가 잡았습니다. 1루에서 터져 페르난데스 선수입니다. 초구입니다. 센터 쪽 갑니다. 센터 쪽에 안타. 초구를 노리고 들어온 것 같아요. 플레이볼. 유격수가 잡아서 2루로 그리고 밀어냈고 아웃. 선수 센터 쪽으로 떴습니다. 투수가 잡았습니다. 잡아당긴 타구. 유격수 2루부터 그렇지 않으면 매우 어려운 경기를 할 수밖에 없죠. 때렸습니다. 우익숙합니다. 나성범이 센터 쪽으로 갑니다. 중견수 내려옵니다. 선수입니다. 높게 뜬 타구. 투수가 잡아냅니다. 초구 때립니다. 2루수 잡았습니다. 보겠습니다. 때려냅니다. 안타입니다. 선두 타자 출루에 성공하고 있는 두산 베어스. 초구를 당겼는데 유격수가 처리하면서 원아웃. 땅볼 타구 깊은 타구 빠져나갑니다. 1루 주자 여유있게 홈까지. 2구 때립니다. 3루 주자를 불러드립니다. 득점권 상황에서 장성호 선수입니다. 초구 때렸는데요. 중견수가 잡았고요. 밀어친 타구. 3루간 빠져나갔습니다. 아무리 낮은 볼을 잘 때린다 해도 저 코스에 들어가는 것은 정말 치기가 어렵습니다. 잘 맞은 타구인데 유격수. 1루에 때렸습니다. 우익수 이동합니다. 변화구 타격 안타입니다. 연속 안타가 나오는 SSG 랜더스 엄성구